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성민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여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십계명과 제사법과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에는 특별히 나실인에 대한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구별하며 드리고자 하면 하나님께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며 그 동안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머리털이 길게 자라게 두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또 부지 중에 시체를 가까이 한다든지 할 때는 다시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법과 또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날이 다 되면은 여호와께 예물 드리는 법을 기록한 민수기 6장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우리들은 이 법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거룩하게 깨끗하게 처신해야 된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축복은 첫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고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시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늘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키신다는 것은 방어한다, 보호한다는 뜻의 히브리어 사말이라고 해서 물질과 재정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곧 육신적인 문제로부터 지켜주겠다는 뜻입니다. 의인은 질병도 들어가고 사고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혜, 이 말씀 따라가지고 바로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나 불의한 자나 똑같이 이슬과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특히 그 얼굴로 내게 비치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얼굴의 광채를 받을 백성은 성민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대할 수가 두려워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비치신 그 은혜의 그 놀라운 광채를 모든 믿는 성도들은 그 광채에 그 은혜를 받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28절에 이와 같이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어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모두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세상을 모두 총괄하시고 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너를 바라보시면서 내게 샬롬,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신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맞이하여 우리가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 서로와 이 놀라운 축복을 주고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